안녕하세요. 오늘도 삼국근영전 6편 시작할까요? 어제 불면소에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기억이 없거든요. 얘왜 여기 있어요? 보고 왔어야 되나? 뭐죠? 잠깐. 어? 젠도 왜 무력이 101인데 여기 있을까요? 악진. 이것도. 아마 거기 있어봐. 애들이 너무 많은데? 101이었죠, 아까? 102. 102, 여기 102. 101이 못 끼는구나. 5위도 101이고. 오케이. 그치. 방송의 지역이 100. 1이나 돼. 7고. 응? 79? 또 와야지. 어? 잠시만. 얘네가 들어와야 될것 같아. 우산. 우산, 79. 형, 유광, 유웨이, 그리고 유칠, 너가 될수 있는. 하면 되겠죠? 7, 5, 7. 요 정도? 얘네는, 아이고, 뭐야. 뭐 넘겼어. 아, 진짜. 가끔 클릭하다 넘겨버려서. 이게 문제네요. 위에 다섯 명은 F되고, 밑에는 4였던 애들인데, 그러면, 기력 높은 애들 넣어놔야 되겠지. 95, 80이었거든요. 우수. 뭐가 빠져야 되는데, 원래. 뭐 빠지면 3명이지. 하고, 여기서, 128이.
아니, 목이 무슨 한겨울에 밖에 지금 눈도 오는데 한겨울에 모기가 이놈의 모기들 별로 숨었어요. 아니, 뭐 잠깐 보였다. 요새는 옛날에는 그래도 좀 오래 보였는데 요새는 잠깐 보였다 사라지더라. 찰나에 잡아버려야 되니까. 제 상태는 피부에 뭐 상처든 뭐든 아무것도 남아 안 되는데 몸에 목이나 뭐 이런 걸 물리면 또 안 되고. 아 녀석들 저장 해주고요. 잠시만요. 인성, 어? 공손찬 조조. 국민은 뭐 무시해도 되고, 지금. 국민이랑 비비오는 무시해도 되고. 공손찬이 갑자기 새가 불었네요? 조조랑. 타겟, 바꿔서 얘네 둘을 노려야 되겠네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이 국민이 일단 공손천부터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어제 저렇게 커진 건가? 그렇겠죠? 어제 보면서 게임할 때 내가 많이 커졌구나. 아, 쌍수부 들면 안 되니? 언월도도 나쁘지 않네. 좀 더 높은 말이 있을 텐데. 왜 저것만 있죠? 이게 태산 압정, 염수 살찌, 호도는 살. 군사기. 근데 뭐 군사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성도도 별로 필요 없고. 기력이나 체력 올라가는 게 좋은데. 어? 없나? 아, 있구나. 체력 정도. 근데 왜 밑에 있죠?
기력 오르는 게 없네요, 지금. 은폐 개우는 뭐야? 이상으로. 아니, 승패 개우는 뭡니까? 여수는 뭐, 띄어수래요? 뭐, 저건 뭐가 올라는 거야? 오래, 굉장. 복병, 반진, 복병, 후복, 배진.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외격섬. 번개 기술이고. 복병 배진, 후복 배진, 복병 반진, 후복 반진. 이게 분명 둘 중 하나는 적 뒤에서 나오게 하는 걸 텐데, 내 생각에. 이상한 거 매기는 것 같아. 아. 사제를 누르고, 이거 다시 해서. 뭐, 일단, 이력이라도 높아지면 나쁠 건 없죠? 능력치 높아진다고 나빠질 게 있겠어요? 얘는 끝난 거 아니야? 1000명이면 이제 끝난 거 같은데? 이사를. 계속 이사하자. 쳐야 되니까 어디든 뭐 일단 치고
끼고 생각하지. 공손찬이랑 조조. 여기 있어. 네, 일단 성 마녀니까 동민도 그렇고 돈은 많을 것 같은데. 아, 동민한테서 그 누구 빼온다 그랬었는데 호구아나 뭐 이런 애들 빼왔나요? 빼왔을 것 같은데. 나오네요. 왔기 중에 아직까지는 어? 네. 아직까지는 뭐에게 레벨이 더 올라야 되나 봐요. 한 30 돼야 되나? 수목 대신이 적당 뒤에서 나오는 거구나. 일단 이기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여편이 적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 비어 있었던 애들도 있고. 싸웠죠? 아, 얘도 싸웠어야 되는데. 아, 집중력. 오늘도 피곤하다고 집중력이 없구나. 복병 기술이라는 게 있네요. 뭔가 어? 기술이 더 좋아 보여. 이런 게 있네요. 1000명 넘는 것 같은데, 우리.
그거 한 번만 더 뽑자, 얘들아. 버텨다오. 버텨다오. 된 거겠죠? 오, 초성도 있었구나. 아철도 괜찮아. 두 사람은 응? 그거 가려는 거 아니지? 어, 그치, 딴 데 가는 거지. 딴 데 가. 어디 가니? 협박은 좀 그런데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협박. 이게 지금 진짜로 협박을 한 건지, 번역상의 오류인 건지, 그거는 살짝 모르겠네요. 이건 지금 분명구만. 그만하고. 이번에 몇 명이 또. 누구든 일단 데리고 오면 아주 좋죠. 정도 하면 됐죠. 이거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모르니까. 5,000. 그치, 양흥. 양흥이랑 누구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중요한 건 아니네. 여섯 부대가 밖에 없는데 어디 들어가야 되겠네요. 결국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쳐야 되는 여기 치고 거의 다 하나씩 밖에 없죠? 얘네 지금 메인 부대 어딨어? 여긴가? 요즘에 좀 난리 나는데. 여기 다섯 명 몰려있는데? 어? 메인이 이쪽에 있나봐요.
쟤좀손좀 봐주고 볼게. 공격. 야, 많구나. 그냥 함부로 때리면 안 되네요. 어, 병력 다 안 채워졌네. 맞아. 보병, 중병, 창병. 창병이 두 개인가? 보병이 두 개인가? 아니, 군사기는 안 쓰네. 오, 둘. 오, 둘, 창불? 뭐 하나? 뭐 없나? 어, 왜 무장계 그게 없죠? 대진이 있는데? 두 사람이요? 궁합이 안 맞나요? 궁금한 게, 이 대목은 저렇게 크게 생겼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그거죠. 무력 95. 아, 얘네는 그냥 클론 무장이구나. 이득이 있을까요? 지금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패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돈 여러 차례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효율적인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는 돈대로 나가고, 병상 병사대로 나가고. 봐야죠. 뭔 일이 벌어져. 병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 아니, 이유가 공병 때문이든지. 군병들 좀 어떻게 해서 그런지. 군병들은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는지. 성공적으로 천주산을 소멸시켜. 깜짝. 하강. 이거 결국 이름 바뀌거나 그걸로 뭐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의미가 없는데 이거? 그래도 뭐 아이템이랑 돈 조금 얻는 거?
이걸 일단 붙어봐야 될까요? 답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해보죠. 어차피 5등 하면 되니까. 볼까요? 자기네들이 쳐들어갖고 오지 않냐? 어이없는 놈들? 왜 쳐들어온 거야? 일려나? 당한 거겠지만. 연진이 가능해.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 이긴 것 같은데요? 근데 얘는 뭐 경력이 적었어서 이제서부터 진짜 싸움이거든요. 가보죠. 우린 무조건 곰진영이야 얘들아. 아직도 모르겠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따끈한 뭐가 있나? 상태 애들이 너무 먼저 가는데. 오늘 설마 설마 아무도 그게 없니? 이게 뭐지?
그냥 뭐 잘못 쓰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병력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기고 있죠. 얘가 이미 얘가 버티고 있는 거구나. 어? 내 생각엔 저거 여기서도 좋아요. 원래 여풍에 저거 아무리 봐도 여기서도 좋아. 야, 좀 와라. 너네도 매도가 없니? 너네 어? 이게 뭐니? 이게 고기 꺼내는 거였군. 이길 것 같은데? 얘를 봐야죠, 한번. 이거 저도 뭐, 한 명이 더 있으니까, 저희는. 신입병. 이래야 뭐 같이 싸우든지 하지. 너네만 그렇게 달려가면 너네는 그냥 죽잖아. 같이 가야 뭐 효과가 발휘가 되든지 할 텐데. 앞에서 방패해드리시고. 아, 쟤네도 공격을 하긴 하네요? 몰랐는데? 그럼 이것도 이김 싸움. 어? 얘네 왜 쳐들어왔죠? 난 너네들이 왜 쳐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배워왔니? 배워왔어? 너네 도대체. 이긴 거 같아. 야, 우위도 쓰고 쓰자. 한 번씩 써야지, 한 번씩. 너네 두번 쓰고, 우리 한번 쓰고, 이건 아니지 않니? 물론 너네가 먼저 눌렀어야 그렇겠지만. 얘네들 앞에 나와 있었나봐요. 끝나겠는데? 이게 뭐죠? 아,
잡지 못했네요, 많이. 그래도 일단 잡았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증병 해줘야 되겠네요. 이거지. 여기 또 방화에 누가 있죠? 여기? 어? 잠깐만. 이름이 비슷해요. 얘네 둘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고, 얘네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네도 해라.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지. 들어오면 맞받아 쳐줘야죠. 아, 라인업은 진짜 화려 그 자체인데. 아, 우리 무조건 곰진영이라니까 얘들아. 우리에겐 곰진영밖에 없어. 김진영으로 밀어붙이는 거. 하우돈 어쩌 하우연 주유 남아가. 어, 상황이 안 좋죠? 어이가 없는 게. 왜 안 좋은 거지? 초반에? 위험한데요? 그것도 갈라 그러고. 얘 지금 무기가 안 맞는 무기를 써도 돼. 이거 많이 위험한데. 어? 설마 탈락? 우리 이대로? 정말로? 정말로 얘들아? 어? 진짜? 이렇게? 아, 이거, 너 뭐 없니? 뭐야? 이걸 죽이면 없고. 아니 이게 상관은 없는데 좀 그렇네요?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어... 왜 졌지? 너는 이게 말이 됐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이거 쳐? 야.
이거를 줘? 이건 아니다. 이러지 말자, 우리. 왜 동해 궁핍하진 않은데, 이건 아니지. 지금 봐라, 이 뭐냐, 지금 몇 명이에요? 뭐야? 힘든데. 뭐야? 왜뭐 못해요? 어그 걸렸나? 뭐지? 지우고 다시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자르다고 떴거든요. 이사가 어디죠? 이사 지금 모자르다고 뜨는데 왜 모자르지? 비사? 아까 뭐 물품 이사에 돈 들어갑니다. 수염을 부탁을. 누구 지금 무력도 높고 지역도 높게 있는데 방금 봤는데. 하고 이번엔 이렇게 될까요? 느린 애들 말 아니다. 저 너무 위에 있나? 이렇게 붙이죠? 아니다. 이렇게 할까요? 차라리 밖에서만 감싸버리게. 요거? 그냥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요걸로 가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숫자 또 늘려야 될것 같은데. 넘겨.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알겠죠? 보장을 해놓고, 이게 만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보죠. 여기는 돈이 없네요. 돈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기는데 얘는 왜 3명이나 있죠? 아 이게 혹시 들어올지 몰라서 한 명이죠? 모르니까 무력 낮은 애랑 딱 바꾸면 딱이네요, 이거. 풍경은. 보자. 진이. 잠깐만. 의윤이 78이거든요? 의윤이랑 풍경이랑.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얘네 계속 하자.
개인이네요? 어? 아, 200명 이상 폭발할 수 없음. 초반에는 좋네요, 초반에. 앱이 두죠. 가기 전에 끝나나요? 가기 전에 많이 끝났네요. 아, 이렇게 동경이 넘버원이 된 거였구나. 뭐야 지금. 좋아한답니다. 내 충성심 낮을 텐데. 저장 가서. 야. 이 정도. 야, 보이세요? 이 사기지 이게 솔직히 초반에 저게 얼마나 유리한 거예요? 양쪽에 나오게 해야
뭔가 좋아요. 괜히 바퀴 움직이게 만드는.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프레셔를 주는,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저건 요거 이쪽에서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야 되니까. 아. 대신 남은 애들은 많을 거예요. 요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좀 위험한데요? 너무 많이 나왔어. 공사가 너무 많이 나왔어. 오부대가 해서 적어졌구나. 네, 너무 없어요. 야, 그런 걸 쓰러뜨렸다고 하지 않아. 싸워야 되는데, 쟤랑. 얼음 됐고.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랜덤.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 당연히. 오케이. 그렇게 중요한 애는 아니라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긴 하는데.
모사. 이거 애매하네요. 누가 더 빠르죠? 얘가 제일 느릴 것 같긴 한데 이게 세 명이 비슷한가? 난 끝난 게 싸우고 있는데 눈사귀로만 한 애들이 그냥 일단 잘 싸우고 있는데 이러면 동력 손실이 없죠? 없죠? 없어. 그대로 유지. 없다. 우리도 있다, 이거. 우리도 있다. 얘네는 왜 뒤로 가는 걸까? 어차피 우리 편이 지금 올 텐데. 나 이제 저거 설치해놨구나.
끝난 거 같네. 이건 또 뭐야? 하지만 끝났죠? 26, 27. 007, 오케이. 바로 알리고. 뭉쳐있으면 뭐가 좋나? 온다. 공룡이 없네. 로프뱅? 아, 있군. 깜짝이야. 없는 줄 알았어. 잡았네요. 다 잡았으면 했는데 이 정도 많이 잡은 거지. 어? 이거겠죠? 바보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여기 세상에 있을 텐데 그거를 빼서 여기다가 돈이 없구나. 어차피 좀 있어야 되니까. 아, 오늘 이게 오자. 야, 너가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 도조 너무 컸는데? 도조 솔직히
그래도 쳐야 되는데. 엉가랑 하면 때려야 되는데, 지금 맞붙어 있는 게, 공손찬이라. 뭐, 맞붙어 있는 애 먼저 하고. 회사 전화가, 울렸는데. 장각이구나. 장각이 안호도 높고 안호도 도구 끼면 도구를 껴서 지금 저거 있죠? 그게 아니겠죠. 아마는 모이네요. 아마는 보지 않. 네. 그리고 돈이 적게 모이. 더 많이 저게 필요해.
돈이 올려나 8853 올린 건가? 올리는 거구나. 공손체 이름을 본 것 같다 했더니 실제로 공손체랑 싸웠고. 너 도망가면 밖에 애매해지는데 어? 어떤 놈이 되겠냐? 그거는 해볼까요? 하고 빠지기야. 쟤는 진짜 우는 척이라도 하지 말 텐데. 저는 좋게. 야, 이거 구멍 뚫리는 거, 구멍 뚫리는 거. 얼마나 죽은 거야, 도대체. 너무하다. 그럼 또 다시 채우자. 밀리고 있는 것 같죠? 왠지 몰라도.
시간이 안 되지. 분석이 배우는 거 있었는데. 이거 먼저 쓴 것 같은데. 앞부분은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 위에 화살 애들이 항상 문제였어요. 그냥 애들이 다 바로 화살 애들 스포츠로 가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멈춰요.
이게. 이게 뭐예요? 그냥 도망가는데 이거. 형도 한번 싸워줘야 돼. 비슷한 잡았냐?
방송 들어갔고요. 이게 요거 정리하고 세이브 하고 해야겠어. 지금 아까서부터 정확하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깨어서 게임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는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 그런 것 같아. 네. 그렇지. 하고요. 아이씨, 아니 이간질. 아니 저놈의 이간질 저거. 네, 얘네 이간질 너무 좋아해 이 컴퓨터. 저장을 하고. 하고 자러 가야 되겠네요. 내일은 아마 운이 좋으면 펭귄들 나오는 전설시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체험판 컴퓨터에서 돌아가겠죠. 안 돌아가면 뭐 운영전 오래 해야 돼 하면 좋으니까 오래 하는 거고, 내일은 그래도 두 개 다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죠. 일단은 펭귄을 먼저 하고 뭐 체험판이니까 그렇게 안 길지 않을까요? 두 시간? 길어봤자? 그러고 운영전 이제 열심히 하고 내일 그럴 생각인데 또 모르죠. 게으름 피우다가 뭐 둘 다 못하거나 군영전만 조금 할지. 그러면 모두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